43조 49조 2024 사마열 혈티비 노무사일 차이차 시험 대비 근로기준법. 조문 암기파일 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 43조 49조.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.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, 수당, 그밖에이해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43조의 이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, 제43조, 제51조23, 제52조제2항제2호, 제56조에 따른 임금, 보상금, 수당, 그밖에 모든 금품이야 임금 등이라 한달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기준일 이전 3년.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.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.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개정 2020 26. 2021 1.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채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. 제1항에 따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임금채불정보심의 위원회 이하 2조에서 위원회라 한 달을 둔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,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본조신설 2012-2-1 제43조 23 임금 등 채불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 등 채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채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채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채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채불액 등에 관한 자료야. 임금 등 채불자료라 한 달을 요구할 때에는 임금 등의 채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 등 채불자료.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1항에 따라 임금 등 채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채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 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1항에 따른 임금 등 채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 등 채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본조신설 2012 2. 1.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의 직상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기책사유로,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 직상수급인의 기책사유가 그 상위수급인의 기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 개정 2012-2-1-2020-3-31 제1항의 규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개정 2012-2-1 제44조의 이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야 공사도급이라 한 달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 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. 개정 2011. 5. 24. 2019. 4. 30. 제1항의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 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그 중에서 최하위에 같은 후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. 개정 2011. 5. 24. 2019. 4. 30. 본조신설 2007, 7, 27. 제44조 2, 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.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 1. 직상소급인이 하소급인을 대신하여 하소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소급인과 하소급인이 합의한 경우 2.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소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소급인에 대하여 임금 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 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 심판법 제5조 이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 고결정 그 밖에 이해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상.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 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,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,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야,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. 이하 2항에서 가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일항제이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. 개정2011 5 24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. 본조신설 2007, 7, 27. 제45조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, 질병, 재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규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제47조 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해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.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액 기초가 되는 사항, 임금액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. 개정 2021-18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제 43조 제 1항,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우로 교부하여야 한다. 신설 2021-18 제목 개정 2021- 18 제49조 임금의 시효 입법에 따른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